자, 아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바쁘시죠? 근호의 명태윤 때문에. 아, 뭐 사실은 이 야당 지지자나 진보 쪽도 조금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약간씩 조금 지겹다는 반응이 나와요. 네. 빨리 뭔가 진실이 규명돼야 되는데 이게 하루하루 쏟아지는 에피소드가 아주 굉장히 그 저 퍼포먼스로는 아주 뭐 볼만하고 연극적 네. 요소도 강하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기 이 정권이 오히려 시간을 끄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하게 돼요. 아니 고발을 하려면 빨리 하든가. 아니 그리고 하든 수사를 속도를 내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도대체 검찰은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여당 의원들이 막 이제 조바심이 나가지고. 김재원이 뭐. 김재원, 한동훈 등등. 홍준표 시장. 홍준표까지. 예. 붙었어.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야, 굉장히 묘하게 흘러가는데 명태균이 주도하는 국면이다. 그리고 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겁도 없어. 그다음에 언론은 또 경쟁적으로 그걸 받아쓰고 보도하고. 네. 예. 예. 어제도 기사도 제가 너무 많아서 예. 명태균 기사가 그냥 도배를 하더라고. 글쎄 그랬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 때가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오늘. 네. 예, 일단은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부와 자기가 지난 2021년에 어떤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정권에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여차하면 까발릴 수도 있는 네. 이런 경계선까지 왔다. 네. 그랬는데 여당이나 용산에서 자기한테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공격을 하면은 그 시한폭탄을 뭐. 터뜨리는데 예. 이건 거의 전술핵급이다. 피해 범위가 막 크다. 네. 이제 이런 상황까지가 있는 터에 명태균 씨의 이 시간표대로 가는 듯하지만은 사실은 저 뉴스 토마토가 어제 아주 어렵게 나온 기사가 그 새벽에 나온 여론 조작이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근데 뉴스 토마토에서 이 기사를 빨리 못 내보낸 사정이 있었어요. 뭐예요? 사실은 이 기사가 폭탄인데도. 그럼. 공천 개입보다도 이건 대통령 선거 자체를 맞아요. 문제 삼기 때문에. 네. 그 제보자가 강혜경 씨인데. 네. 여기서 범법을 지시하는 거는 명태균이지만 실행자는 강혜경 씨거든. 네. 그러니까 제보자한테 불리한 기사예요. 아. 이것이. 그래서 주춤한 거구나. 그래서 일단은 이걸 내보내면은 이거 제보한 사람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 물론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그 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주고는 있어요.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 이번 주에 우리 나오기로 했어요. 내가. 그렇긴 하는데 일이 추가되는 거거든. 강혜경 씨도 변호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혜경 씨하고 관계를 고심을 한 것 같아요. 뉴스 토마토에서. 예, 이래가지고 정말 어렵게 나왔는데, 근데 어렵게라도 나온 거는 그러면 뭐냐, 왜 나왔냐. 이제는 자꾸만 명태균 사태가 자꾸 왜곡되는 걸 더 이상 묻어두기 어렵다는 그렇지. 입장인 거 언론으로서의. 예. 그래서 공천 개입에 이어 여론조작까지 이렇게 강한 건데. 그 두 가지가 핵심 아니에요? 김건희의 공천 개입과 명태균의 여론조작, 윤석열과 연관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대 축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 더 있어. 뭐예요? 이권 개입이 있다고. 명태균이 이권 개입을 했어? 예를 들면 내가 살짝만 말씀드리는데 네. 어디 세종시로 가기로 한 산업단지의 국가시설이 경남 의창으로 왔다든가. 경남 우창이면 자기 거 그쪽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 어떤 대통령 부부를 움직여서 다른 지자체로 가기로 한 것을 산업단지를 이쪽으로 빼돌렸다든가. 요거는 다른 언론이 취재하고 있거든. 아 그래요? 네. 그럼 경남지사인 박안수도 연관돼 있겠네 그게. 아니 뭐 거기도 연관돼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남을 하나의 어떤 그. 이권과 돈을 끌어오는 여기까지 손을 댔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명태균의 꿈이 조금씩 드러나는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선거 공천 개입, 그다음에 여론조작, 그다음에 국가 사업의 개입.
그렇지. 요게 아. 이게 삼박자로 완성될 거라고 전 봐요. 근데 그 국가 사업이 실현이 됐나요? 아니면 하나 막혔나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는 저 취재 언론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건 예, 밝히면 안 되지 먼저. 그러나 아니, 왜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냐 하면 그게 잘 안 되니까 명태군이 덤빈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은 한번 취재 언론이 있으니까 지켜보시죠. 네. 그리고 세게 붙었다는 취재를 세게 붙었다는 얘기를 아, 그래요?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명태균 게이트는 이 그 범위와 심각성에 있어 가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 계획, 국가의 산업 계획까지도 좌지우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결과가 네. 나오면은 취재 결과가. 아, 그래서 요건 제 뇌피셜인데 어쩌면 명태균 씨는 양평고속도로가 어떻게 휘어졌는지. 이런 것까지도 읽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개입했을 수도 있구나. 뭐냐 하면은 이 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움직인다는 거를 본인이 정통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대한 진상도 그 건도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됐을 것이다. 국가 여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야, 국가 건설 계획이라면 제일 이게 그러니까 큰 거지. 요게 시한폭탄이 된다니까. 그러네. 의외로 하나의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게 그 연쇄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한 그동안에 우리가 2차 양명주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다 네. 미완의 의혹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이 갑자기 진실의 문을 활짝 열고 실체를 드러내는 촉발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다. 네. 이 대목을 아주 유심히 보시라. 네. 그 강하게 취재가 붙었으니까 조만간 나오겠네요. 예, 네. 이런 부분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 아, 흘러나오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그 이 정권에 대한 최후의 일격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논란이었다면 그렇지. 이제는 구체적인 돈의 문제가 걸리게 되는데 이게 최후의 일격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개입. 공천개입을 한 거 아니야, 명태균이. 네. 분명히. 그건 드러난 거고. 여론조작. 여론조작도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거고, 지금. 국감에도 강혜경 씨가 21일 날인가 나온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법사위에. 네. 법사위에. 강혜경 씨 얘기할 것 같고. 지금 자료 정리하느라고 뭐 날밤 새시는 거 같아요. 공익제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벌써 신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 안 되는구나. 네,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취재와 뇌피셜로 한 국가의 건설 계획에 관여했다. 이건 제일 그 제일 큰 구찌가 제일 크거든. 이명박 때 그걸로 다. 하여튼간에 네. 이거 세 가지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이렇게 다 세팅이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방향성으로 이 사건을 조망하시라. 그래서 우리의 이 대한 언론도 명태균 얘기 받아쓰기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초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취재를. 맞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계속 내가 뭐 이 정권 한 달 안에 하야시키고 탄핵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약간 그 공천 개입이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다고 봤던 게 이거는 주관적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시스템과 법이 있다 할지라도 네. 이건 정치적 그 행동이기 때문에 주관적 해석의 영역을 남겨놓고 있어서 의외로 사법적 판단이 그렇게 신속하거나 그렇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지루하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의제인데 증거 확보 같은 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국가 사업은 다릅니다. 그건 자료가 다 있겠지. 네. 이거는 현행법과 제도에 바로바로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창문으로 이 사건 전체를 조망하되 최후의 일격은 어디서 나오겠느냐. 국가산업 이렇게 조금 판을 한번 보시고. 정리 잘 해주셨어요. 오늘 아주. 예. 예. 두 번째는 명태균의 협박이 속속 먹혀들고 먹혀들어 여권의 분열로 연결이 되는 이 엽기와 변태의 이 썩은 냄새 나는 이런 과정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김대남이 얘기한 그 칠간신 네. 이제 김대남은 뭐 칠간신이 아니라 사간신 얘기했지만은 네. 사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명단은 칠간신이거든. 네. 이런데 요런 세력에 이제 빌붙는 칠간신 플러스 황관 세력 뭐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세력들하고 이제 한동훈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시점이 네. 이게 이제 부산 금정구의 선거 결과 네. 이제 오늘이 투표일이죠. 네.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증폭될 가능성도 네.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보셔서 이게 명태균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만을 그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로 할 수 있는 오세훈, 홍준표, 그러네. 나경원, 안철수를 다 엮어버려 가지고 미래 권력까지 지금 초토화하고 있거든요. 난 그게 더 무시무시해요, 사실은. 보수를 개멸시키는 김종인도 이제 꼼짝 말아요 완전히. 네. 그렇게 보면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인데 어디를 먼저 조지냐.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저 현재 권력하고는 아직은 거리 두긴 하지만은 미래 권력은 거침없이 조지거든요. 거침없죠. 네.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그럼 남은 희망도 다 뺏어버리는 거. 글쎄 말이야. 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전술 핵무기급 파괴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점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 이제 그 자기가 봤을 때 우리나라 보수는 이제 희망과 미래가 없다. 니네를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이번에 뭐 그런 얘기도 본인 입으로 했죠. 그러니까,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내가 그러는 동안 니들이 밥을 샀냐, 뭘 했냐. 나는 이 정권 탄생시키는데. 그러니까 니들은 보수가 아니다. 그런 거죠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박근혜 때는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의 몰락으로 인해서 보수가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면 네. 지금은 각각을 다 타격해서 저기 보수 전체를 괴멸하는. 예를 들면 오세훈이나 예를 들면 홍준표가 다음 대선 나왔다 그래봐. 그럼 지금 명태균이 했던 이 어록 이게 아주 도마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너 그게 뭐 맞아? 틀려? 뭐 이렇게 어제 되는. 국정감사장이 그랬어요. 아 오세훈이 서울시 국정감사였죠. 어제가 그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오세훈이 뭐 답변을 못 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거 봐도 벌써 이거는 뭐 차기 정치인으로서는 이미지에 상당한 어떤 훼손이 있었지 않았냐. 명태균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니네들이 불법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나는 거부했다. 이런 얘기까지 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지금 이 보수 이 권력의 중심에 이게 불나방처럼 몰려들어 가지고 웽웽거리는 네. 뭐 새파리 똥파리 몰려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그냥 저기 뭐냐 어떻게든 권력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보자 해가지고 몸부림을 치다가 불나방처럼 타 죽어버리는 이런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신뢰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소명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그걸 갖고 내가 국민들에게 저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이런 것으로 정치인이 한 스텝 한 스텝 성장하고 발전하는 정당이 아니고 그저 그냥 권력에 있다 그러면 냄새가 나면은 그냥 쇠파리 똥파리 꼬이듯이 이제 가고 그러다가 타 죽고 지들끼리 싸우고 이러는 어떤 정당으로 이게 완전히 저 추락해 버리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 정당의 그 내부의 본질을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저기 저렇게 그 자기 이해만 관계 갖고 잔머리 굴리는 놈들한테 국가를 어떻게 맡기냐. 그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희망을 뺏어버리는 건데 요거는 지 눈앞에 먹잇감 때문에 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요? 그 저 국민의힘의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뭐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니까 서로 먹겠다고 그냥 완전히 도구 파이트를 하는 거예요. 양아치 늑대들이 달라붙었어. 하이에나들 같이.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저 뒤엉켜버리는 네. 아 이런 꼬락서니를 국민들이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피곤해. 진짜. 그러니까 요즘 저기 심지어 이 정치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조차도 네. 이제는 혐오감을 명태균 얘기 좀 하지 마라. 징그럽다. 걔가 도대체 뭔데? 지가 3개월 만에 대통령 만들 수 있다 그래 도대체? 자, 완전히 이거는 이런 판도
근데 말이에요, 의원님. 왜 네. 명태균은 어제 카톡을 공개했죠? 오빠 생각. 그 카톡 왜 공개한 거예요? 그거? 거기 보면은 윤석열은 이미 내부에서 떠돌던 얘기들이 확인이 돼버린 거야. 그렇지. 완전히 윤석열은 바보야. 바보고 김건희의 밥이야. 그걸 뭐 친오빠 김진우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대통령실에서는 둘러대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의 내부 엇소리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무너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네. 그 이어져 오던 그 감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줬는데 네. 이게 김건희 섭정체제라는 권력구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그동안 김건희가 대통령 아니냐, 김건희 정부 아니냐 이런 말이 한번 늘상 나돌아다녔는데 이걸 보니까 아주 그냥 적나라하거든. 적나라하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친오빠라고 둘러대기라도 하는데 이건 도저히 용산으로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아 친오빠야 사적인 대화야. 사실은 그것도 문제지. 그게 어제 지상파에서 KBS 빼고 다 보도되더라고. SBS도 그 카톡 내용을 공개하더라고. 딱.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개망신도 아주 이런 더러운 망신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친오빠라고라도 둘러대야 둘러대야. 되는 사정이 생긴 건데 이거는 이미 용산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소극적 방어밖에 못해. 그 소극적 방어도 비루하게 네. 하는 방어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김건희 섭정 정부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밑에 있는 칠간신이다 뭐다 하는데 그 구조까지 감안을 하면은 황관 카르텔 정부다. 그러네. 이거 저 썸네일에 요 단어 메인으로 띄우세요. 그렇게요. 김건희 섭정에 황관 카르텔이다. 그러니까 이 내신놈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저기 용산에 여러 군데 있는 뭐 저 국정 상황실이라든가 NSC라든가 또 이제 산업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중요한 보고서를 여사의 관심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국정기획비서실이 이 황관실의 센터였고. 그게 들어가 있죠, 칠간신에. 세 명이나 들어가 있어. 그 중에 셋이. 어제 뭐 실명단이 다 공개됐어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무슨 저 네. 신세계 백화점 쇼핑백에다가 그 많은 서류를 갖고 아크로비스타로 행정관이 찾아왔다. 그거 다 서류라는 거 아니야, 그죠? 보고할 서류. 그런 것도 보도됐어요. 최재형 목사가 촬영. 최재형 목사. 얼마나 보고할 자료가 많아가지고. 이거 보니까 그 시절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면서 네. 그때 김건희가 내가 이 자리까지 와보니까 이 표현이 나온 거고 그리고 뒤에 대통령 문양 같은 게 있었잖아. 그래서 요거는 김건희 네. 섭정의 네. 황관 카르텔 정보다. 네. 아니 근데 궁금한 명태균이가 어제 그 깐 카톡을 지가 공개를 하면은 윤석열이 처참하게 무너진다라는 거 기본적인 이건 뭐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왜 근데 공개했을까? 아니 원래 경고한 대로예요. 김재원이 네가 사기꾼 아니냐? 저기 뭐냐 그 나를 뭐 철창에 잡아놓으라고 왕왕짓는 개라고 그랬으니 네. 내가 검찰에서 나를 건드리면 한 달 안에 저기 하야 탄핵시키겠다고 경고했어 안 했어? 그런데 건드리 그거 철창? 그러니까 그럼 원하는 대로 해주마. 김재원 사과할 때까지 까겠다고. 맞배기로 까는 거예요. 맞배기야. 맞배기로. 저는 사과 하야 탄핵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국가 사업의 비밀이 있다고 봐요. 그게 핵심이지. 사실은 이 여론조사 선거 배입은 중대범죄긴 하지만 주관적 해석 영역이 많아서. 나중에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저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처럼 2년, 3년 계속 갈 사건이라니까. 이게? 왜냐하면 해석의 영역이 많아. 그런데 사업은 다르다니까. 사업은 다르지. 딱 떨어지지. 네. 그리고 공문서가 다 있을 테고. 그렇죠. 자료가 다 있을 테고. A를 B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국정감사장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 김건희가 부산 엑스포 저기 그 기원을 하는 국악인의
이제 떡 황제처럼 앉아서 관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악인들하고 대화가 이어졌는데 네. 그때 현장에서 즉석으로 민원을 받은 게 그 국악인 지원 예산이 없던 예산이 문체부 올해 저 국회 제출된 예산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된다고. 야. 한마디로. 아, 이런 거 매덕주몽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고속도로까지 휘게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그날도 그냥 관람만 한 게 아니라 민원 다 듣고 해결까지 했더라고. 그게 최재혁? 네. 그 사람이 홍보기획비서관을 갔죠. 네. 홍보기획비서관이 사실상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건희 홍보 문제, 언론 관리. 정책 홍보 이런 데도 다. 아까 말씀하신 그 국정기획은 그 40년 친구 윤석열의 네. 동해 황모 씨. 황하영인가? 그 사람의 아들인 황종호. 이 친구가 이제 행정관으로 가 있는데 네. 이게 거의 뭐 윤석열 욕받이 하면서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 이거 이제 국정기획의 김동조. 이 사람도 아주 주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네. 대표가 콕콕 찍어서 인적 쇄신하라고 말할 정도니까. 네.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네. 한 윤간의 네. 그 단판의 내용이 된다면은 다 잘라라. 썩은 상처 완전히 도려내고 정부를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쇄신을 하자. 원래 한동훈은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사실은 그 말대로라면 이 정부는 마지막 희망은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고강도 쇄신을 하고 완전히 면모를 일신한다 그러면 혹시나 하는 국민도 있거든. 네. 그러면 작은 희망 하나는 생기는 건데 네. 이번에 이제 저기 오늘 선거 끝나고 만났는데 그런 얘기는 커녕 오히려 야 내 표가 이탈했는데 여기서 막아 더 나오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갖고서 얘기해가지고 또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는 이제 영원히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할 수 없다면 네. 최소한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라도 이 정부가 어떤 강도 높은 쇄신을 하기를 저도 바라요. 근데 뭐 그 내시들의 근데 저놈의 황관 카르텔이 이게 명나라 때 유근이라는 황관이 있었다고 이 벼슬 이름이 서우 태감 자리에 올랐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줄 세운 핵심 멤버들을 해서 이게 팔호 집단이라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명나라 때 3차 황관 시대를 2차 황관 시대인가? 이런 건 김영수 교수한테 물어봐야 그 책을 찾아봐. 2차 황관 시대를 열었는데 네. 그 뉴스위크지가 얼마 전에 그 지난 1000년간 가장 부자 50인을 그 리스트를 발표했거든요. 네.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중에 중국의 유군이란 황관이 들어가 있다고. 아, 그래요. 얼마나 그게 해먹었어요. 그게 8호 집단이 얼마나 해먹었냐 하면 예. 나중에 유군이 이제 저 비극적으로 네. 죽고 나서 그 재산을 몰수해 보니 명나라 1년 재정의 10배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예. 김건희가 섭정만 하되 자기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안했으면 모르겠는데 오만구대 간신을 뿌려가지고 황관 카르텔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무슨 엿 나눠 먹듯이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쟤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서 그 국정농단의 규모와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거든.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십상신이 칠관신이 사관신 얘네들이 밤에는 뭐 했겠어 만나갖고 지네들 이권 다 챙겼겠지. 다 젓가락 숟가락 옮겼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알거든. 윤석열이 무능하고 꼴통이라는 걸 알아. 근데 나 평생 먹고 살 거 지금 챙기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횡행할 겁니다. 그건 어느 권력이나 다 마찬가지였어. 그러다 먹고 싶은데 못 먹고 튕겨져 나온 게 이제 김대남 같은 사람. 김대남이지. 그렇지. 그리고 또 나도 하나 달라고 아우성 치는 김대남 같은 자들이 아, 뭐 있겠지. 그래서 이건 8호 집단이 아니라 7호 집단. 칠간신의 이제 외곽에서 또 거기에 시기 질투하는
그걸 다 지켜보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거 내시실이네. 내시실을. 아니 그래서 제가 관광 카르텔을 정부라고 내가. 아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내시들이야 거의. 그렇습니다. 진짜 뭐 하는 꼬라지인지 진짜 모르겠다. 아 그냥 내시가 아니요. 그러면요.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렇지. 원래 내시는 말이야 왕에게 충성하고 말이야 왕의 대타로 하면서 그 하는 사람들이 내신데. 이게들 말이지. 거기에 좀 정치적 경륜이 있는 사람들도 발언권이 없어요. 아니 그 전번에 제가 말씀하셨 또 어제 내가 들었어. 저 누구냐 비서실장 누구 정진석이. 네. 그 윤석열 너 뭐 하는 게 뭐야?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새로운 비서실장에 뭐 원희룡이 덤빈다. 뭐 이정원이 덤빈다. 뭐 이러고 순양조 지네들이 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밖에서 예컨대 바이든 날리면 같은 뉴스가 지금 계속 터지니까 그때 김은혜 홍보수석을 완전히 반 죽여놨잖아요. 예. 아니 저기 뭐야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밑에는 밟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자꾸 이상한 거 대통령 두 번밖에 안 나타났다. 그 오빠는 친오빠다. 뭐라도 해야 되는 그렇지. 아씨 하긴 하지만 아주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이 꼬락선을 언제까지 근데 그 오빠라고 오빠는 그거 말이에요? 부부 사이 오빠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술집 용어 아니야? 그렇지. 아 여기서부터 위험한. 알았어, 알았어. 네. 아니 그 대학에서는 부부 사이에도 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자기 뭐 많잖아. 허니 뭐 많이 있잖아. 내가 좀 약간 좀 우습게 이명수 기자한테는 아저씨라 그랬었는데. 아저씨라 그랬나? 아 그때 그 7시간 대화에서 아저씨라, 아저씨라 그랬는데. 오빠로 된 거는 이제 더 낮춰진 거지. 강등이 된 거예요. 계급이 강등이 됐다. 왜냐? 정치하는 꼬라지 보니까 저렇게 무식하고 고집세고 내가 이런 남편을 대통령 시키려니까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게 되는지 알아? 아우 저 인간. 아우 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간이라고는 차마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못하고. 오빠. 아 우리 오빠 무식해. 아유 지가 뭘 한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정의 전면에는 김건희가 자기는 나서야 되겠고. 근데 이거 아는 건 없고 남편은 무식하고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 야 서류 다 갖고 와. 그럼 명태균이가 무슨 일을 명태균 선생님이라 그랬고 명태균이가 뭐라 그랬어 하여튼 뭐 탁월하시다 그랬나 하여튼간에 그럼 그 서류도 같이 안 받겠지 설마 명태균이가? 자, 그러니까요. 그 김건희가 그거를 그러면은 그 국정 서류라든가 잘 아시잖아요.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예. 그 자료 통계 이것들을 김건희가 보실 만한 여유와 시간과 능력이 되시나? 하여튼간에. 근데 김건희 관심사들이 있잖아요. 그 소록도 뭐 약자와 동행하는 그 콘서트도 누나 뭐 그런 거. 그때는 뭐 하기만 해놓고 또 가지도 않았고. 네. 저기 국악 그것만 갔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쭉 하고. 네. 그 저는 마포대교 간 것도 말이에요. 그 뭐예요? 단순한 그 저기 이 우울증 자살 방지로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 뭐예요 그것도? 본인 경험인 것 같아. 본인 경험. 나도 이런 데서 떨어져 죽고 싶었다. 젊었을 때? 최근에? 왜? 아니 얼마 전에도 내부에 소동이 있었다는데 그 저기 뜻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말귀들은 못 알아듣고 대통령부터 그리고 사방은 나를 공격하고 우울하고 이럴 때 김건희 스스로가 그 자살 예방 센터 가서 한 말을 보면 모은 세상이 나를 조여오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왜 무슨 커밍아웃 하듯이 얘기를 하고 툭하면 우울증 자살 이런데 엄청나게 그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마치 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치 그 자살하신 분들한테 공감을 표하는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포대교 간 게 본인의 경험 때문에 갔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은 환자들한테 내가 선의로 여기까지 와서 난 그것까지는 뭐 탓할 수는 없는데 진짜 갑자기 거기 갈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야 전문가들이 잘하면 되는 거지 본인이 가가지고 마치 마포대교 위를 이렇게 멍하니 난간을 보며 이리저리 살펴보는 저 눈빛은 본인 경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이 정권이 하여튼 지금
완전히 생날 내부에서 곰고 터지고 아픈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으니까 이게 참 불안하게 짝이 없죠. 자, 이게 향후 일주일만 좀 전망을 해주죠. 이 사태가 어떻게 번질 것 같습니까? 명태균 씨가 또 까겠죠. 신오빠라 그랬으니까. 이제 갖고 놀겠지 이제는. 본인 입으로 깐다 그랬으니까. 언론은 달라고 아우성 칠 거고. 전 사실 명태균 씨하고 방송 나와서 제가 명태균 씨하고 통화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다 많은데. 그래요? 다 한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너무한다 싶은 게. 저쪽 패널들? 아니, 요 진보 패널도 많죠. 정말? 근데 그 얘기 좀 난 이제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거 전화 통화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거 있다고. 물론 있기야 있지만은 그걸 또 자기 어떤 그 커리어로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하여튼 참 이게 언제 붕괴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조금 과정은 길게 보셔야지. 네네. 그 유군이랑 간신도 그렇게 만만하게 맞아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 나라를 다 절단내야 물러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마음이야 당장 그냥 잡아채워놓고 검찰이 반란 일으키고 이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끝날 건데 근데 어디 사람의 일이라는 게 역사라는 게 어디 그렇게 그렇죠 단칼에 됩니까 그게. 근데 역사적 대사건은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모든 그 변혁적인 사건은 이런 조그만 사건들이 조그만 사건도 아니지 하여튼 중대 사건들이 쌓이고 쌓이고 켜켜이 하다 보면 이게 하나 팍 터지거든요 이게. 글쎄 그랬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인내심을 우리가 갖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러면 이제 댓글에서 뭐 왜 빨리 못 끌어내리냐 뭐냐 이렇게 막 하지만은 이럴수록 쌓이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긴 안목으로 맞아요. 국가를 보시는 이런 어떤 우리 품격을 가지셔야 된다. 뭐든지 당장 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점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네. 다 그냥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다. 카톡 캡처본을 2,000장 갖고 있다. 체리 따봉은 내가 받았다. 내가 알려준 거다. 그 텔레그램에 아마 이모티콘인가 봐요. 예. 야, 참 뭐. 오늘은 또 뭘?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지간에 그 이렇게 요서를 늘어놓는 하나의 어떤 그 저기 저 브로커 또는 어떤 그 가이드에 이제 딱 말려든 거지 부부가 아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 김건희의 천박성이 또 결합하고 그 저기 권력에 대한 집착과 망상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엉켜가지고 결국은 명태균하고 하나의 그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한 거 아니겠나. 김정대 형 은님하고 우리하고 이 한 시대를 같이 해왔잖아요. 그죠? 예. 참 이런 꼬라진 처음 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썩은 내 나는 세상에서 이 역기와 변태의 세상에서도 우리가 꿋꿋이 원칙과 그 중심을 지켜나간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예. 이런 난세 속에서도 영웅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기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가지시라. 자, 그러면서 처음에 정리해 주신 명태균 사태를 보는 우리는 첫 번째 공천 개입, 그죠? 그 다음에 여론조작, 국가산업 개입, 물음표. 네. 거다.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언론인들이 취재도 좀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사건을 그렇게 가져가야지. 명태균 받아쓰기 하고, 나 잘났다. 여기에만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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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님 또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뭔, 또 명태균 해야 되나? 알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안 하길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그래요. 원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좀 쉬시고요. 주말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